요즘에 빨간 코김치를 또다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배추는 요즘에 배추가 다 요래요. 이러니까 배추 요게 한 통에 이게 지금 반쪽이잖아요. 한 통에 두 쪽이니까 한통 절일 때물 6컵에 소금 한 컵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두 컵이니까 두 쪽이니 이렇게 두 폭이니까 한 폭이당 소금 두 컵에 물 12컵 넣으시고 이거 절이는 거는 그냥 세월이 가는 거대로지 이게 뭐 배추가 뭐 용량이 그거 한다고 땅밖에 절여지지는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좀덜 절여졌으면 조금 더 시간을 더 두고 또더 절여졌으면 땡겨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이게 뭐 5시간 4시간 해갖고 닦여갖고 어느 분 하는 거 보면 이게 덜 절여져서 막 살아있는 것도 있고 또 너무 하다 보면 또 저도 역시 바짝 또 절여서 좀짤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도로 허면을 한두 번, 세번 뒤집어주고 한 요즘에는 이 배추가 햇볕에서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절여서 3시간 반 40분 정도 절였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다 갖고 이제 이게 요새는 너무 절여지면 이게 배추가 약할 때라서요. 너무나 김치담으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흐물흐물해지는 것 마냥 그렇게 되니까 조금 이렇게 그냥 너무 절여지면 요새 질겨요. 수분이 너무 빠져서 가을 배추 같지 않고 그러니까 적당히 절이면 시간 여유를 주면 돼요. 한 포기당 소금 한 컵에 물 6컵. 한 반은 사이에 물을 적시고 소금물에 적시고 반은 사이에다 넣는 거니까 12컵이면 소금 한 컵만 넣고 불고 한 컵은 사이에다 넣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요거를 지금 씻을 때 제가 이렇게 가위로 잘랐는데 요거를 통째로 절이는 게더 김치가 맛있어요. 절이기 힘들다고 이걸 반 갈라가지고 하면은 이 중간에 가지 물이 다 빠져가지고 더디도 절여지지만 단물이 너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제가 그 오랜 세월에 이제 김치를 담아보다가 방송이나 어디 가면은 이 사이사이에다 두지 말고 군데군데 세 번이나 네번 사이를 소금을 뿌리라고 했더니 지금은 덜다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사이사이에다 소금을 뿌려서 하니까 김치가 단맛이 다 빠져버려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주의하고 저같이 이렇게 저는 옛날 이때까지 네쪽 벅에도 절여본 적이 없대요. 왜냐면 여기 절이면 소금이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오히려 덜 절여져요. 이 소금물만 자꾸 뒤적거리니까 이것만 주물러서 투명해지니까는 그렇게 절이시고 지금 저는 이렇게 그렇게 절여서 두번 정도 뒤적여 위아래 뒤적여주고 3시간 40분 정도 절였어요. 그래서 이제 씻어서 이것도 요새도 이제 또 장마철 오고 하니까는 잘 씻어야 돼요. 이 파란 이게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위에 씌우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파란 요런 데가 벌레가 요런 데가 끼니까 우리가 사서 먹는 김치들은 다 이거 까버리잖아요. 귀찮으니까. 근데 이제 집에서 하는 거는 또요 파란 게 조금 들어가야 또 맛이 나니까 할수 없이 저도 이렇게 조금씩 넣고 있는데 잘 씻으셔야 5~6번 씻어야 돼요. 예, 그렇게 씻어서 이렇게 해놓고 제가 요거는 씻을 때 갈랐는데 요거는 안 갈라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갈릴 거예요. 이렇게 포기가 너무 크니까 우리 식구가 한 쪽씩 먹기 위해서는 세쪽 내도 돼요. 네, 이렇게 세 개. 항상 갈르지 말고 절여서 저는 이렇게 씻어서 소금 넣을 때 이렇게 갈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데가 지금 단맛이 다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요거 갈은 거는 이게 너무 되게 믹사이다. 저도 믹사이다 갈았어요. 힘들어서. 믹사이다가 너무 되게 가니까 이게 거칠게 갈아져요. 그래서 물을, 이게 지금 20개, 마른 홍고추가 20개인데다 물을 3컵 정도 넣었어요. 그렇게 가르니까 멀고스름하게 이렇게 된 데다. 또 거기다가 이제 마늘 같은 거는 저거지만 멸치 가루는 제가 이렇게 말려갖고 손으로 부실릴 때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조금 힘들어서
요거 믹서에다 갈을 때 그냥 한 주먹 넣고 가세요. 예, 그렇게 하면 자연조미료도 들어가고 맛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요게 한 3컵? 3컵 정도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멀구스름하게 국물을 잡으세요. 맹물 거기서 이거를 다시 하면 안 되고, 거기서 국물이 어느 정도 잡아야 돼. 2컵 정도 용량에 발라줄게.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또 요것도 지금 한컵 조금 넘을 텐데 제가 한 컵만 넣을게요. 마늘도 듬뿍 2큰술 정도 넣고요. 요 젓도 이게 한 컵이에요. 진저. 제가 여름에는 진저를 잘안 넣는데 이거는 조금 두고 먹으려고 넉넉히 익혀서 두고 먹으려고 안채도 진저씨 들어가면 깊은 맛이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금 이제 더워서 한달 정도는 김치를 이제 안 담을 거잖아요. 배추김치 같은 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넉넉히 한컵 정도 넣으시고 여기도 우리가 넣는 고추씨 한 4큰술 넣을게요. 고춧가루는 한컵 정도 돌아가고 한컵반 정도 넣고 좀 있어 좀 해보고 더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 진젓이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어둡거든요, 색이. 그러니까 고춧가루도 좀 추가가 더 돼야 돼요. 우리가 새우젓김치, 황석이젓 그런 거 넣는 하얀 젓갈류 넣으면은 이게 지금 고춧가루가 빨갛던데 검은젓을 넣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빛깔이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춧가루가 두 컵이면 한 반컵 정도가 더 들어가요. 내가 뭐한 컵, 반컵 그렇게 얘기해 드려도 고춧가루가 집집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거는 엄마들이 색깔 보고 넣으시면 돼요. 나는 요 색이 좋다, 저 색이 좋다. 뚜렷한 색을 자기가 알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여름 김치는 더 간단해야 돼요. 이거는 파. 이렇게 버무려서 이렇게 소금을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들려진 데다 그 잎사귀 떨어진 거 있죠? 그런 거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사이에다 넣으시면 아주 좋아요. 잘 김치가 고루고루 간이 들어서 맛도 있고.
다 완성이 됐습니다.